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튤립 닭발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동네에 있는 공룡 닭발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직화 튤립 닭발을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왠지 입안에 듬뿍 넣고 먹는 소리도 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무뼈 닭발로도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닭발하면 주먹밥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특이하게 잡곡밥으로 이렇게 주셨네요. 그래서 두 개는 그냥 넣고 두 개는 마요네즈를 뿌려서 세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거, 계란찜. 계란찜 빠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계란찜 도 함께 준비를 해봤고, 마요네즈 절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듬뿍듬뿍 넣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치즈 퐁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밑에다 체다치즈 깔고 우유 살짝 부어주고 모짜렐라를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음료수 먼저. 샐러드 먼저 먹어볼게요. 이걸 한 입에. 이제 튤립 먹어볼게요. 튤립 닭발은 이렇게 뼈가 있는데 이 발가락 쪽에는 뼈가 없는 게 튤립 닭발이라고 해요. 와, 마요네즈 환상인데요? 일단 닭발 맛은 직화 숯불 맛이 많이 잘 나고, 튤립 닭발 맛있다. 사실 굽네 치킨 닭발도 튤립 닭발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도 괜찮네요. 이렇게 먹으니까 뭔가 약간 계속 입안 가득 넣고 막 와구와구 먹고 싶어가지고 무뼈 닭발도 한번 먹어볼게요. 계란찜 좀 짜다. 이제 퐁듀 가겠습니다. 와, 이 치즈 식감이랑 같이 섞이면서 그 고소한 맛이 막 들어오니까, 야, 완전 다른 나라 음식 먹는 느낌이에요.
와, 마요네즈 가성비 미쳤다. 아니, 치즈 퐁듀는 퐁듀만의 매력이 있긴 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딱 맛만 놓고 보자면 뭐 마요네즈가 전혀 밀리지가 않으니까. 짠! 잘 먹었습니다. 와, 오늘 정말 오랜만에 닭발 먹방을 촬영을 해봤는데 튤립 닭발을 먹어봤잖아요. 근데 그냥 뭔가 와구와구 먹기에는 무뼈 닭발이 더 좋았는데, 그냥 이렇게 도란도란 앉아서 술 한잔 같이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먹을 때는 튤립 닭발도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오늘 이 조합 중에 어떤 게 가장 맛있어 보이셨나요? 댓글로 한 번씩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